안녕하세요, 럭녀예요. 제가 지난번에 21개월 아기 언어가 너무 느리다고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요. 지금 또 혹시나 아이 언어 때문에 걱정하셔서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계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 저희 아이는 어느덧 36개월이 되었어요. 이소바! 이소바! 이랑이 누나! 따지 누나! 또 놀자! 고고고! 재밌었어! 재밌었어! 고마워! 고마워! 사랑해! 사랑해! 양손 같이! 사랑해!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하율이가 다 예뻐. 하율이가 예뻐. 하율이가 더 예뻐. 하율이 사랑해. 하율이 사랑해. 하율이 사랑해. 하율이 사랑해. 구구구? 구구구? 구구야? 하율. 덤마 앞에. 네. 영상에서 보았듯이 아이가 굉장히 말을 잘한다거나 뛰어나진 않지만 이제는 본인의 의사표현 뭐 싫어, 아니, 좋아, 맛있어, 감사해, 고마워 이런 말들을 다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한 언어를 그대로 따라 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급 발전했어요. 이렇게 된 게 진짜 조금 조금씩 따라 하더니 36개월이 된 바로 이 순간부터 빵 터지기 시작했어요. 다들 야 갑자기 어느 순간 언어 빵 터진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 했던 말들이 이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가 굉장히 말수가 많아졌음을 느꼈어요. 제가 언어 치료도 하다가 도중에 중단하기도 했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이게 아이 문제보다 엄마가 더 사실 힘들어요. 왜냐하면 아이 언어 느린 게 제 탓처럼 느껴지거든요. 뭐 선천적으로나 유전적인 것 때문에 아이 언어가 느릴 순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언어 자극을 제대로 주지 못했고 눈맞춤을 하고 뭔가 정성껏 스킨십하며 애정 표현하면서 제대로 아이 발달에 맞게 가르쳐 준 적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언어 발달 체크 영역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해 준 게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. 아차 싶었어요. 그런데 우선 그래도 스스로 그 자책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부모로서 뭘 못했는지를 점검하고 그거에 맞게 아이에게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. 어쨌든 24시간을 붙어있든 12시간을 붙어있든 아이에게 24시간 붙어있다고 해서 24시간 완벽한 케어가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후 4시까지는 계속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제 일을 했고 그 이후에 그래도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소통 많이 하고 많이 좋아한다 그리고 뽀뽀도 많이 해주고 그러려고 노력했어요. 예전보다 제가 일찍 어린이집을 보내서 애착에서 약간 불안정 애착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조금씩 안정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. 이전보다 아이도 스킨십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눈맞춤 이런 것도 너무 잘 되고 말도 생각보다 잘해요. 그러니까
뭐든지 아이의 발달에 있어서는 당연한 게 없고 엄마의 노력, 부모의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느껴요. 제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한 만큼 아이가 더 좋아졌음을 느껴요. 그리고 스스로 이제 저에게도 저는 굉장히 많이 스스로에게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엄마로서 이 정도면 대단해. 훌륭해. 그래, 잘하고 있어.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. 그래서 타인들, 특히 주변 또래 애들을 오히려 잘 안 만났던 것 같아요. 자꾸 다른 아이들이랑 언어에 벌어지는 격차를 느끼는 것도 괜히 자괴감 들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 제가 어느 순간. 그래서 그냥 안 만나고 내 아이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자. 그래서 아이랑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아이랑 단둘이 더 외출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제 마음도 편하고 아이에게도 또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좋아짐을 저는 감사하고 있고, 언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아이가 장애아가 아니면 그것에 그냥 우리는 감사하자,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잘 키워봐요. 어느 순간 이렇게 빵 터지는 날들이 반드시 오실 거예요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